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튬 전반적으로 다 밀리긴 했습니다. 뭐, 금양 미래나노텍이 양봉을 보여줬는데, 뭐, 1%, 0.2% 정도 양봉이라서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여기 라인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3만원은 계속 지켜주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5일선을 돌파했다가 밀렸고, 돌파했다 또 밀리면서 마감이 됐는데, 그래도 이거 자세히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뭔가 삼각형 패턴이 형성된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렇게 5일선을 지나가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라인 구간, 3만원 라인의 지지를 버텼다라는 것은요, 다음 주에 뭐가 나온다? 여기서 양봉이 나오면서 5일선을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여줬던 것과 여기서 보여줬던 것과의 차이점을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차이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차이점이 돼야 될까요? 거래량. 거래량이 이만큼 늘어나야 됩니다. 이런 것들보다 여기 있는 것보다 거래량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나면서 5일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와야 좋을 것 같고요. 60 같으면은 여기 61이라든지 35,000원 라인까지 한 방에 이렇게 올라가는 양봉이 나오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라인 구간에서 저항을 좀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눌림을 받을 때 여기까지 눌리기보다는 이 중간 언저리쯤에서 눌림을 받고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이.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자라는 거죠. 하이드로 리튬은 제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 그 반등의 폭이라고 할까요? 그게 조금 짧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반등이 잘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거의 한두달 가까이를 쭉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뭐, 기간적인 조정을 거치는 거다라고 하면은 뭐, 특별히, 다른 할 말은 없습니다. 예, 기간적인 조정도 거치고 있고, 6만원짜리가 지금 3만원까지 밀렸기 때문에 가격적인 조정도 거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는 우리가 뭐, 도망쳐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아직 안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한번 좀 과감하게 들어갔다가, 반등 나오면은 요 언저리에서 정리하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더 밀려 내려갈 수도 있죠. 예, 더 밀릴 수도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도 더 밀리더라도 한 번에 상승 파동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지금까지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승 파동이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 파동을 우리가 기다렸다가 먹고 나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를 달고 있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를 좀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럼 화면이 이렇게 연결될 거고,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 저희랑 다음 주에 한 다섯 종목을 같이 매매하게 될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요즘 매매를 하고 있는데 손실이 조금 자주 나오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 시장은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매매가 뭔가 꼬이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 다음 주 시장이 예측이 안 되는 분들, 지금 시장조차도 애매하고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혼자 하지 마시고 그 어려운 시기를 저희 허브경제TV랑 함께 해보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편안한 시장, 조금 더 상승하는 시장이 나왔을 때그 분위기에서 혼자 매매하셔도 되죠. 지금처럼 애매하고 어렵고 손실이 나고 원금이 훼손이 되는 그 흐름에는 저희랑 함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아침 9시에 종목 바로 매수 들어갈 거니까 같이 들어가고요. 혹시 허브경제TV가 좀 찍어줬으면 하는 영상이 있나요? 그러면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면 맨 하단에 저희한테 좀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종목이 있으면 여기다 적어주세요. 그리고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참고해서 영상 찍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